충격! 아차의 정체는? 역시 이곳에 있었군. 전설의 새 천자탄에 대한 기록. 태초에 만물이 생겨난 이래 가장 위대했던 한자 마법의 선구자들이 있었으니 전의 힘을 가진 진현이, 지의 힘을 가진 선현이, 마지막으로 인의 힘을 가진 미연인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그들은 먼 훗날 새현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온 세계에 밀어닥칠 커다란 위기를 예감했다. 먼 훗날 악의 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담은 강력한 천자탄을 만들어 놓읍시다. 하늘과 우주의 힘을 담은 천의 천자탄, 땅과 생명의 힘을 담은 지의 천자탄, 그리고 인간과 영혼의 힘을 담은 인의 천자탄. 바로 먼 훗날 전설의 새 천자탄으로 전해지는 위대한 천자탄의 탄생이었다. 이 새 천자탄에 담겨져 있는 힘은 너무나 강력해요. 사악한 세력이 이 천자탄을 가질 수 없도록 따로 흩어놓아 숨기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 게 좋겠군요. 숨긴 장소는 우리 새 현인조차 알 수 없도록 하지요. 아주 먼 훗날 위기에 빠진 이 세계를 구할 용사가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거쳐 이 새 천자탄을 모을 수 있게 합시다. 그리하여 천지인, 새 천자탄은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 숨어들어 용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천계와 인간계, 그리고 마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새 천자탄. 어떻게 해서든 새 천자탄을 내 손에 꼭 넣어야겠어. 아차, 대장군님!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흥,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쏙 사라져. 네, 네. 불같이 화를 내시는군. 이거 참, 내가 알던 아차하님은 저러지 않았는데. 멈춰주십시오. 비켜서라. 어서. 내가 잠시 이랑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 염라대왕님! 이랑, 아차아가 돌아왔다. 믿기 힘들지만 녀석이 대마왕을 처치하고 돌아왔다는구나. 아차아가 대마왕을요? 하지만 아차아의 모습이 어딘가 수상하다. 정말로 대마왕의 부활을 막았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 그래서 말인데, 아차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랑 자네가 한번 알아봐주게. 하지만 염라대왕님, 전 천계의 안위를 지키지 못한 죄에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 염라대왕의 권한으로 내가 풀어주도록 하지. 이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염라대왕님, 왜 직접 아차를 만나보지 않으신 거죠? 네, 친아들이니까. 난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자신이 없군.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차를 지켜봐온 자넨 다르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봐! 아무도 없어!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이, 제이! 혼세마. 녀석은 분명히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 내가 막지 않았다면 혼세마왕 녀석이 붙잡혀갈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빚을 진 기분이잖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아, 이봐! 아무도 없어! 나 좀 내보내달라고! 영여 만점, 천하의 별미. 그 이름하여? 내롱 열매 스프라네. 응? 뭐지?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아, 이 냄새는 오공의 냄새 같은데?
참, 대마왕과 싸워 세계를 구했던 순호공을 지하 감옥에 가두려니 옥황상제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모르겠다. 잘못 들었나 보군. 녀석이랑 싸우다가 조금 선호공, 그 아찔한 사람 마족이야? 어? 마족? 아닌데? 전계의 대장군이라던걸. 이상하네. 여기서 나는 냄새는 마족의 냄새야. 그것도 엄청 독해. 뭐라고? 말로만 듣던 대마왕이 아마 이 정도 냄새를 풍길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도 저기도 전설의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 천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아무래도 옥황상제이지. 그래, 역시 옥황상제가 있는 상제궁에 가봐야 알 수 있겠군. 아차! 뭐냐? 난 바쁜 몸이야. 비켜! 네가 부활하려는 대마왕을 소멸시켰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흥! 당연하지! 별거 아닌 일이었어. 그래? 대단하구나, 아차. 하긴, 오래전 마족에게 붙잡힌 날 구해준 것도 너였으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 안 나는 거야? 3000년 전, 혼자의 몸으로 마족들을 다 때려눕히고 제물로 바쳐진 날 구해줬었잖아. 그때 넌 정말로 굉장했었다고. 아, 그래. 아, 그랬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도 나와 상대해서 당해낼 수 없지. 그럼 난 가보겠어. 그렇게 보내줄 수야 없지. 끝! 뭐냐? 다짜고짜 덤벼들다니. 넌 아차가 아니야. 뭐야? 마족들로부터 날 구해준 건 너 혼자가 아니었어. 천세 태자님도 함께였다! 뭐? 천세 태자와 함께? 그래! 무엇보다 달라진 네 눈빛도 이상해! 정체를 밝혀라! 영리한 녀석이로군. 날 함정에 빠뜨리다니.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널 인질로 삼아 전설의 천자탄을 가져가야겠다. 요리조리 잘 피하는군. 하지만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받아라! 어디냐? 어디 있는 거냐? 전기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하라! 빛광! 제법이군. 하지만 나한텐 안 돼! 놓칠까 보냐! 아차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약해 빠진 네 녀석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 잠자코 내 인질이 되라! 뭐냐? 이놈! 역시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나! 염라 대왕님! 염라 대왕님! 괜찮으십니까? 치, 계획이 틀어져 버렸군.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겠어. 그래, 난 아차 아니다! 대체 이놈의 정체는 무엇이지? 아차의 모습이 이럴 수가!